LG와의 위닝 시리즈를 잘 끝내고 기분 좋은 휴식기를 부여받고 하나와의 3연전에 돌입을 했는데 생각보다 경기가 풀리지 않은 그런 두 경기였어요. 그래도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준 이정우 선수 고맙습니다. 그 끝내기 홈런으로 승리를 안겨다 줬는데 그 홈런으로 인해 팀이 연패에 빠지지 않고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팬분들이 황여사님께 전달하는 선물도 제가 전달을 한 적이 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황여사님 얘기 잠깐 해보자면 굉장히 직관 많이 오시는 팬 중에 한 명이에요. 승률도 굉장히 좋아서 자기가 승리 요정이라는 거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이 많고 지난 시즌도 왔을 때 9월 달인가 첫 패를 할 만큼 승률이 굉장히 좋은 분이라 분석팀에서도 연패에 빠지면은 어머님 좀 모셔라 어머님 좀 모셔라 이런 말까지 많이 할 정도로 되게 좋은 승률을 가지고 있거든요. 위클리 황여사라고 막 상반기 MVP 보셔서 아시겠지만 잘하면 잘한다 못하면 못한다 1위 1비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아직 마킹을 못했어요. 원정 유니폼을 항상 입고 다니시는데 오늘은 권창희가 잘했다가 내일은 정우가 잘했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아직까지 마킹을 못하시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2차전 두 경기 다 선발 투수들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경기인 것 같아요. 시현태 선수도 직구 제구가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고 직구 투구율을 50% 이상 계속 늘릴 만큼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고 체인지업이 완전 원래대로 돌아온 모습을 보였어요. 원래 변화구 컨택률이 KT전에는 90%가 넘었었는데 이날은 60%까지 낮추면서 5회까지 61개의 공을 투구하면서 피안타를 단 하나만 허용하는 완벽한 투구를 보였었거든요. 6회에 경사타성 타구가 수비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조금 흔들린 모습이었어요. 조현태 선수가 좀 부진한 경기였다기보다는 승운이 좀 따르지 않는 경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차전에 등판한 한예희 선수는 직구 제구가 완벽하지 못했어요. 타자 바깥쪽으로 나가는 공들이 다 볼존에 형성되면서 다사구가 좀 많아진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날 좌타자를 상대로 슬라이더를 백도어성 슬라이더도 많이 쓰고 몸쪽으로 파고드는 슬라이더를 많이 쓰면서 상대 타자들을 좀 현혹시키고 두 가지의 슬라이더만으로도 상대 타자들을 압도하고 좌타자 바깥쪽으로 형성되는 백도어성 슬라이더는 상대 타자들에게 배트가 나오지 못할 정도로 위력적인 무빙을 보였거든요. 한예희 선수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구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 2차전 모두 선발 포수로 출전한 주혜성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최근에 기세가 좋은 모습이죠. 안타도 때려주고 또 수비에서도 좋은 리드, 주자를 잡아내는 송구도 굉장히 정확하게 뿌려주고 있는데 미팅에서도 주혜성 선수가 저한테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최현태 선수가 도루 허용이 올해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이 굉장히 스트레스였는데 주혜성 선수가 미팅에서 자기 믿고 던지라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최현태 선수가 투구하고 주혜성 선수가 2루 도루를 잡아내는 과정에서 1초 84의 팝타임이 나왔거든요. 팝타임이 뭐냐면 투수의 공이 포수에게 전달되고 나서 공을 빼서 2루까지 선구하고 태그 시간이거든요. 보통 포수가 1.9가 되면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현 선수가 이날 2루에서 잡아낸 도루자는 1초 84가 나왔거든요. 1초 84의 팝타임을 보여준 것이 미팅에서 최현태 선수에게 마음을 가볍게 해준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팬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최현태 선수의 교체 타이밍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5회까지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 6회에 올라와서 무사 1, 2루를 내줬는데 이때 불펜이 가동되기가 좀 어려운 시점이었어요. 왜냐하면 최현태 선수의 투구수가 워낙 적었고 거의 8회까지도 던질 수 있는 투구수가 관리되고 있었고 5-1 상황에서 불펜 투수가 레디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더 끌고 갔어야 되는 상황인데 실책이 나오면서 무사 만루의 상황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불펜이 가동이 되는 타이밍인데 사실 팀에서 불펜 선수들이 여러 선수들이 있지만 각자 시합 레디가 되는 시점은 전부 다 달라요. 어떤 선수는 공 5개만 던지고 불펜에서 투구를 하고도 시합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선수는 10개 이상을 투구해야 시합에 들어갈 수 있는 투수들이 있는데 양현 선수는 보통 공 5개, 6개만을 투구하고 마운드에 올라올 수 있거든요. 팀에서 가장 빨리 시합 레디가 되는 선수가 양현 선수거든요. 노승훈 선수를 상대로 볼넷을 내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하주석 선수까지 상대하고 최진행 선수부터 양현 선수가 올라올 타이밍이었는데 아쉽게도 노승훈 선수에게 밀어내기 볼넷 을 내주면서 어쩔 수 없이 교체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시점이었거든요. 팀에서 가장 레디가 빨리 되는 양현 선수가 등판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하주 선수가 사이드에 강한 거를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타이밍이 안 맞았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선이 이틀 동안 기회를 잡는 만큼 많은 잔루를 남긴 두 경기였어요. 이 와중에도 이제 박준태 선수가 9번 타순에서 굉장히 많이 안타를 쳐주고 출루해주면서 팀 타선의 활력을 불어넣었는데 박준태 선수가 최근에 출루하는 모습이 달라진 모습을 팬분들도 보실 수 있을 텐데 볼넷으로만 나가던 거를 요새는 좀 쳐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가지고 온 데이터는 이제 전반기 후반기를 나눈 데이터거든요. 전반기에는 60%대의 컨택률을 보이는데 후반기 들어서는 5%가 상승한 70%대의
컨택률을 보이고 있고 퍼스윙률도 당연히 5%가 낮아졌는데 이 컨택률이 전부 스트라이크 존 바깥으로 나가는 공에는 컨택이 감소하면서 좋은 타구를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후반기 들어서는 굉장히 타구의 질도 좋고 장타로 연결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존 컨택이 좀 늘어나서 아무래도 좋은 타구를 많이 보내는 그런 비결인 것 같습니다. 러셀 선수가 타격감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9개월 만에 시합에 나가고 있고 약간 스프링 캠프를 준비하는 과정 비슷하게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수비에서는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또 타격이라는 게 내려갈 때가 있으면 또 올라올 때가 있는 사이클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워낙 클라스가 있는 선수고 자기 게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감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본인의 스윙 메커니즘이라든지 본인의 것은 전혀 잃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방 올라줄 것이라고 저도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전승하고 있는 롯데를 상대로 주말 3연전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기세가 만만치 않고 좋은 전력 가지고 있으니까 열심히 한번 맞서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